심심하고 지루한 주말은 이제 그만. 역동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운동을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활주하는 인라인 스케이팅.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팅 재미에 푹 빠져보세요. 재미도 있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레포츠, 인라인 스케이팅.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은 깊을 곳 제대로 배워서 수준급의 인라인 스케이터로 거듭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날렵하고 재빠른 발놀림, 화려한 퍼포먼스. 인라인 스케이팅의 꽃, 슬라럼. 아직 일반인에게 낯선 이 묘기는 슬라럼이라는 기술인데요. 원래 스키나 자동차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로 회전, 활강 경기를 의미하지만 인라인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는 콘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말합니다. 마침 제가 찾아간 공원에서 이 슬라럼을 즐기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여주신 기술 정말 멋진데요. 네네. 그 기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했던 기술은 크레이지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돌면서 하는 볼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로 백크로스라는 기술입니다. 네. 크레이지라는 기술은 발이 앞뒤로 움직이지만 궤적은 옆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하는 볼트라는 기술은 그 크레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돌면서 들어오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뒤로 시선은 뒤로 보면서 발은 꼬이지만 그래도 발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백크로스라는 기술입니다. 바퀴의 운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인라인 스케이트.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데요. 슬라럼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슬라럼 기술은 꾸준한 연습도 중요하지만 전용 인라인 스케이트화를 신어야 보시는 것처럼 더욱 현란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타고 있는 피트니스용 스케이트. 속도 경주의 선수들이 착용하는 레이싱용 스케이트. 그리고 계단이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어그레시브와 콘 묘기를 보여주는 슬라럼용 스케이트 등 무척이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슬라럼용 스케이팅의 특징은 부츠가 발목까지 올라와 있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방향 전환이 용이하도록 일명 바나나 세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양 끝의 바퀴 직경이 가운데 두 개보다 작은 것 보이시나요? 그 모습이 바나나를 닮았다고 해서 바나나 세팅이라 불리는데요. 일반 세팅 바퀴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지름이 작은 바퀴를 앞뒤로 달면 앞과 뒷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프레임이 짧아지는 효과를 갖게 돼 콘과 콘 사이를 통과할 때 쇼트턴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의 롤러스케이트와 달리 바퀴가 일자로 달려있어서 보다 빠른 스피드와 기교를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그 용도에 따라 바퀴의 개수와 지름, 프레임 길이도 변하는데요. 예를 들면 속도감을 중요시하는 레이싱 스케이트에는 접지력이 높은 오륜 프레임을 달아서 작은 힘으로도 고속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반면에 전진운동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회운동도 중요한 어그레시브 스케이트에서는 지름이 작은 바퀴를 달아서 회전력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알고 타면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씩만 연습하면 무리 없이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슬라럼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토요일에 이 공원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럼은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정말 잘 타시거든요. 저도 그 정도까지 타려고 하면 얼마나 타야 될까요?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운동신경이 좀 좋으시면 한 5년 정도면 저 정도 타지 않으실까 생각되네요. 아, 그러면 저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네요. 보통 주행이 가능하시면 3개월 정도라도 기본 기술은 다 가능하시고요. 뭐 주행이 안 되신다면 이제 조금 더 하시려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는 배우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빙판 위에 김연아 선수처럼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는 인라이너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구경했는데요. 특유의 유연성과 스피드에도 감탄했지만요. 무엇보다 탁 트인 야외에서 달리는 모습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칼로리 소모가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이라면 튼튼한 허벅지와 심폐 기능을, 여자라면 꿈에 그리는 S라인이 덤으로 따라온다고 하니 이참에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슬라럼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기술부터 배워야 하나요? 우선 인라인 신이시고 일단 앞으로 가게 되셔야죠. 앞으로 가게 되시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방향을 좌우로 전환하는 기술들, 그리고 뒤로 가는 기술, 이 기초 기술들이 10주가 되시면은 이제 코너로 들어가셔서 슬라럼을 하시는 겁니다. 슬라럼에서도 앞크로스, 그리고 앞스네이크, 그리고 뒤로 가는 백크로스, 백스네이크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이 기본 기술들이 완벽하게 되시면 그 다음 기술들 하기에는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인라인 초보인 저도 학생들과 함께 기초 자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팅의 기본 자세 좀 알려주세요. 네네. 우선 기본 자세는 걷기가 있고요. 걷기도 11자 걷기가 있고 V자 걷기가 있습니다. 네, 11자 걷기를 또 제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제자리에 잘 되시면 앞으로 가시고요. 이제 또 되시면은 인라인을 롤링해보는 앞으로 밀기가 있고요. 이 또 롤링이 잘 되신다 그러면은 팔, 암스윙까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네.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꽉 묶어주시고요. 인라인은 자신의 발에 꼭 맞는 치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헐겁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신을 경우 주행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기본 자세를 익혀야 하는데요. V자를 잘 만드시면 바스켓을 밀어 뒤로 안 밀리시거든요. 이렇게 뒤로 밀어도 뒤로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손이 거의 안전장치입니다. 잡으시고 조금만 나가셨다가 다시 뒤로 오시고요. 다시 뒤로 오시고요. 네. V자 기본 자세를 배운 뒤에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연습에 돌입. 마침내 슬라럼 초급 기술 중에 하나인 세미크로스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항아리 모형으로 양발을 모았다가 스케이트 앞부분을 살짝 부딪혀주면 쉽게 나아가더라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사실 준비 자세부터 제대로 익혀야 하는데요.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고 상체 긴장을 풀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에 힐 브레이커를 달고 연습하는 게 좋지만 만약 제동 장치가 없다면 정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은데요. 정지하고자 할 때 한 발을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바깥쪽 스케이트로 옮기고 안쪽 엣지를 강하게 사용해서 스케이트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쉽게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그리고 정지하기 기술까지. 각각의 기술들이 보기보다 섬세한 테크닉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팔이 조금 덜 벌어졌어. 이렇게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조금만 돌리니까 발도 그만큼 조금만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주행과 정지 기술을 익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회전 기술까지 배워야 인라인 스케이트의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회전 기술에는 양방향으로 연속적인 회전을 하는 평행 회전,
그리고 다리를 A자역으로 만들어 회전하는 A자 회전 등이 있는데요. A자 회전은 처음 연습할 때 두 다리의 폭을 넓게 하면 어렵지 않게 자세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함께 나온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제 막 인라인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버지 먼저 턴! 그리고 뒤이어 아들도 턴! 우리 친구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 타는 것 같죠? 내친김에 다양한 회전 기술을 연결 동작으로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아버님의 비장한 표정, 이번엔 뭔가를 보여주시려나 본데요. 지금은 평행 돌기 했고요. 실제 돌기는 멀리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A자 돌기, 다시 평행 돌기. 먼저 힘차게 발을 내딛는 아들. 그 사이 아버님은 다시 한번 자세를 익히는데요. 몇 번 연습하더니 곧바로 능숙한 실력을 뽐내는 아들. 아버님도 선생님 특훈 덕분인지 금세 실력이 느셨네요. 탈수록 매력 넘치는 인라인 스케이트. 여러분도 겁내지 말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다리 힘을 키우고 친구들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요. 오, 그러면 이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면서 제일 재밌는 건 뭐가 있어요? 달리는 거예요. 빠른 속력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주말에 나와서 인라인 스케이트 배우시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인라인 얘기도 하고, 뭐 인라인 연습도 같이 하고, 강습도 배우고,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들 동영상도 같이 보는 가족의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주말에 TV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나와서 움직이면서 같이 부대끼고 싶어서 이제 그러고 하고 있죠. 또 같이 배우니까 서로 실력도 막 지적질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예. 건강과 재미, 그리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 일석삼조 스포츠, 인라인 스케이팅을 신나게 즐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으세요. 초등학생부터 40대에서 50대 중년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죠.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길 때 중요한 것은 바퀴의 수나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맞게 인라인을 고른 후에 공원으로 가서 강바람과 산들바람을 느끼면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제대로 신나게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의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